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3팀의 이성우입니다. 저희 3팀의 개발자의 품격 2기 프로젝트 결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못난이 농산물 쇼핑몰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최동우, 김유영, 이성우, 전상혁 이상 4명이 3개월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 쇼핑몰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이란 말 그대로 좀 못생긴 농산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생긴 게좀 못생겼기 때문에 맛의 이상이 없더라도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버려지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은 현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버려지는 농산물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들께는 상품 가치가 없지만 이제 제품을 사서 요리해서 파는 자영업자들, 외식업 종사자들께는 충분한 상품 가치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못난이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런 분들께 파는 쇼핑몰을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3개월간 진행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것저것 준비하였고 그 다음에 HTML과 DB 설계를 통해서 전체 웹사이트의 뼈대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 3개월간 계속 상세한 부분들은 매주 발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상세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조사는 저희가 벤치마킹 사용자 분석, 기능 목록 작성 등을 진행하였고요. 벤치마킹은 현재 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어떤 선행 업체들을 조사를 하여서 이런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였고, 그 다음에 사용자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자영업자들을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 등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구매 수요, 행태라든지 어떤 이분들의 수요를 직접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활동하시는 카페에서 질문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통계치들을 가지고 와서 참고하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기능 목록을 쭉 작성해 보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개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앞단에서 작성하였던 기능 목록들을 기준으로 또 UI를 설계해서 어떤 식으로 화면에 구현되게 할 것인지 구상하였고, 그다음에 GitHub을 설정하여서 개발 환경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TML과 DB를 설계하였는데요. HTML은 뷰와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설계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MySQL, 그리고 테이블은 저희 엑셀에 미리 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설계해 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본격적인 개발은 저희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누지 않고 페이지를 기준으로 각자 맡은 페이지의 프론트와 백엔드를 모두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였던 이유는 먼저 일단 저희 사이트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프론트와 백엔드 모두 경험하면서 좀 많이 배워가자라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좀 개발이 실력이 뒤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게좀 속도가 많이 안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들 많이 배우고 완성도도 어느 정도 나와서 괜찮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각자 브랜치를 따서 해서 완성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페이지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메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에서는 저희 서비스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기능적인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기 많은 상품이나 뭐 신상품 순으로 정렬을 하였고, 이벤트 배너도 넣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기 구독과 같은 서비스도 넣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먼저 처음 이 사이트에 들어온 분이라고 생각하고, 회원가입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작성하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가입이 되는 형식입니다. 네, 아까 메인 페이지는 다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품 리스트를 쭉볼수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상품 이름과 최소 수량, 그리고 가격, 배송비 등이 적혀 있고, 밑에는 상세 정보, 그리고 리뷰, Q&A 등이 있습니다. Q&A 등을 작성하면은 이렇게 바로 등록을 하고 바로 화면에 구현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고요. 이렇게 수량을 정하고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누르면 이 오른쪽 위에 카트에 1 버튼이 생긴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방금 장바구니에 담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 수량을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주문하기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최초 가입했기 때문에 배송지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필요한 정보들을 넣고 우편번호 검색하기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네, 결제도 따로 저희가 기능을 구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결제하기 누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전달되는 정도로까지만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쇼핑 페이지로 오게 되었고, 실제 어떤 식으로 주문이 되었는지 상세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되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주문 취소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주문 취소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좀, 배송 완료된 상품들도 보기 위해서 다른 아이디로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주문주의 페이지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로부터 30일 이전에 제품들까지만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날짜 설정을 다시 한다면, 해당 날짜 이내에 주문 목록들을 전부 다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교환 환불 요청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환불을 누르고, 사유를 누르고, 환불 요청하기. 네, 그럼 쇼핑 페이지로 다시 와서 교환 환불 중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리뷰 작성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첨부하고 등록을 누르면 다시 쇼핑 페이지로 오는데요. 등록이 잘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최소 사랑에 또살 거예요라고 작성된 것이 잘 올라왔음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들을 구현하였고요. 회원 탈퇴 이런 기능까지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좀 지금 검색이라든지 사소한 부분들은 좀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프로젝트 이후에도 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연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3개월간 프로젝트를 협업으로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각자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다 적어가지고 모았는데요. 동호님께서는 발표 경험이 생겨서 좋았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소감을 남겨주셨고, 유영님은 개발하는 것이 단순한 코딩을 넘어서 여러 기획이 필요한 것을 알았고, 협업하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단순해 보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상영님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볼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팀 프로젝트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자 품격 2기 4조 알바로그 팀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도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이템 선정입니다. 저희가 기획 당시에는 알바와 직원들을 다 관리하는 매장 관리 시스템을 기획했었는데요. 이 매장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원과 알바를 분리해서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져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 구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알바에 초점을 맞춘 알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은 매장 관리, 직원 관리, 알바 관리를 운영하는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해외 서비스 2곳, 국내 서비스 4곳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서비스들의 기능들을 나열한 후에 저희 서비스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기능 우선순위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현해야 될 기능들의 UI, UX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서비스들을 무료 체험해보면서 많이 참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샵술 서비스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기능 설계입니다. 이쪽이 초기 기획 당시에 발표했던 발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벤치마킹 후에 결정된 기능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초기 기획 당시의 기능에서 추가된 부분인데요.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이 기능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최종적으로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 내용입니다. 역할 분담은 초기에는 프론트 3명, 백엔드 3명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품격님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 서비스는 백엔드보다 프론트가 양이 많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프론트 4명, 백엔드 2명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 스택입니다. 프론트는 리액트를 사용하였고 상태 관리를 위해서 리덕스랑 리덕스 툴킷, 그리고 CSS는 사스를 이용했습니다. 백엔드는 노드JS를 이용했고 웹 서버는 익스프레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협업 도구입니다. 저희는 개발하면서 모르는 것 또는 수정할 사항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저희 팀원분들이 워낙 열정이 넘치셔서 밤낮 가리지 않고 언제 채팅을 쳐도 바로 답장을 해주셔서 정말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이님께서 줌을 결제를 하셔가지고 저희 팀원분들이 엄청 편하게 서로 화면 공유도 하고 막 주석도 달고 질문도 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개발을 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테이님한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GitHub를 이용해서 저희 프로젝트 소스 코드 관리를 하였고요. API 문서는 포스트맨을 이용해서 이제 백엔드 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프론트가 이제 그걸 보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개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게 프로 개발자들끼리 모인 팀도 아니고 이제 다 취업 준비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모인 거라 이런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생소한 분도 계시고 사용을 좀 해보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 배정을 받았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 스케줄을 보시면 팀 빌딩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시간까지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 기간 동안 서로 막 강의도 추천해주고 서로 개발 환경도 같이 세팅하고 질문도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었습니다. 네, 이제 개발 결과를 한번 보고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은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벤치마킹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구현이 완료된 기능입니다. 계획했던 기능들은 우선 구현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구현하면서 더 추가하고 싶었던 기능들을 이렇게 해서 추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현 완료된 부분들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연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싹 지운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관리자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가입이 되었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매장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장 생성이 가능하고요. 이제 매장 수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매장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매장 입장을 하면 이제 직원 보면 이제 직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면 직원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오고요. 네, 이제 이 매장에 직원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다른 매장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직원을 또 다른 매장에서 직원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메일인데요. 이제 저희 알바로그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직원한테 이제 또 다른 매장에서 직원 초대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순댓국밥 이 아이디로 바로 가입하시겠습니까? 해서 바로 가입을 하면 이제 굳이 또 이제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이 순댓국밥집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원 관리 페이지를 해고침하게 되면 이제 이도현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 보기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최저 시급이 기본 시급으로 자동으로 설정되게 해놨고요. 이 시급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현 직원을 앞으로 3개월 동안 주말 알바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토, 일,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3개월 동안 등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케줄 삭제를 할 때, 이제 뭐, 이날 이제 이도현 직원이 다른 날로 대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하루 이렇게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삭제를 하면 이제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직원을 이제 전체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오늘 날짜 이후로 이제 전체 삭제가 되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이 지금 스케줄이 등록이 됐는데 지금 오늘 7월 24일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시보드에서 지금 현재 출근 전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이제 이 이도현 직원이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쪽 근무 중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정 정보 변경도 가능합니다. 비밀번호가 이게 아닌가? 아, 네. 다시 됐고, 이제 직원 쪽도 계정 정보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성으로 바꾸고 수정 누르면 여성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등록된 공지사항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공지사항 작성이 되고요. 이제 뭐 수정도 바로 이렇게 눌러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렇게 도현을 검색하면 도현이 나오고요. 뭐 없는 걸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등록된 공지사항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업무 매뉴얼입니다. 처음에는 없다고 나오고 이제 매뉴얼 관리를 들어가면 이렇게 매뉴얼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카테고리, 홀, 주방, 카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 생성이 가능하고 이제 수정을 누르면 여기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홀. 출근 30분 후. 바닥 쓸기. 등록을 해주면 이제 업무 매뉴얼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수정이 됐고요. 이제 카테고리를 삭제하게 되면 지금 이 매뉴얼이 홀이니까 홀을 삭제하게 되면 매뉴얼이 한개 존재합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삭제를 누르면 이제 이것도 같이 삭제가 되고요. 그냥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삭제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 페이지입니다. 이제 그날그날 인수인계 사항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입력은 당일만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다른 직원이 와서 인수인계 와서 뭐 완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수정에 이렇게 이도현이 나오게 되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체크가 된게 나오고 뭐 관리자 대시보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삭제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수인계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직원이 출근을 눌러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퇴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 급여 관리에서 이 직원이 지금 3분 일했고 지급액이 이렇게 나오고 상세 보기를 선택하면 이제 근무 시간이 언제였는지 나오고 이제 일급도 이렇게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직원 페이지에서도 이제 계정 정보로 페이롤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일한 시간도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원 대시보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시연을 완료하겠습니다. 빠진 게, 아,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느낀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그동안 개인 프로젝트만 하다가 이런 팀 프로젝트를 처음 해봤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 된것 같고요. 혼자서 할 때는 몰랐는데, 팀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소통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기획부터 개발까지 다 해보면서 프로그램 개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품격님께서 이제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얻어간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다음 개인 프로젝트나 팀 프로젝트 할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동원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제가 느낀 점은 처음 경험해보는 이제 협업 프로젝트라 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팀원분들 각자 맡은 부분에 관해서 구현과 학습의 목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구현해내려고 노력을 각자 했고 또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기능들을
조금 어설프지만 구현을 해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구현하면서 느낀 점은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서 전체 프로젝트 아키텍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또 실제로 팀원분들과 서로 질문하면서 배우는 지식의 양이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통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느껴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품격님 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팀의 김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프로젝트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NPM이라는 것도 몰랐었는데 제가 진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노드를 3개월 만에 이렇게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서 잘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정말 마련해 주신 흑경님께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4팀에서 오리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개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사실 저는 리액트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팀원분들이 되게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저의 부족한 점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선생님께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팀의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느낀 점은 비전공자로서 일단 기획부터 개발이 완성되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지금 일을 퍼블리셔로 일을 하면서 여기서 배운 과정을 실제로도 접목을 해봤더니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너무 많이 그런 뿌듯함을 느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중간에 팀이 해체가 돼서 넘어왔다라는 점과 이제 실력이 조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또 감사한 게 이제 팀원분들께서 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모두 다 같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외적으로도 풍경이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일일이 다 답변해주시고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주 윤영훈입니다. 저는 좋은 팀원들 만나서 서로 협업하면서 지식 공유도 하고, 이제 서로 좋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고, 프로젝트도 혼자 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좋은 프로젝트를 만든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4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